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냐? 막 네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막 이런 경우도 있어 실제로. 아 근데 진짜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의 천왕할머니 점집 체험부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불륜 약간 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많아졌어요. 그쵸? 정말 많은데 이 불륜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접하는 분이 네, 선생님 네. 같은 분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어요. 나이대 상관없이 정말 많아졌어요. 주로 이런 분들 오셔서 뭘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나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냐? 첫째 그거. 그리고 안 들킬 수 있냐? 안 들킬 수. 그러니까 망신수 같은 거 있냐 없냐 네네.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참 웃긴 게 뭐냐면 각자 불륜이잖아. 각자 네. 가정이 있는데 만나시잖아요. 네. 근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냐? 대박이다. 막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아 근데 실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막 네 다리, 네 다리, 다섯 다리 막 이런 경우도 있어 실제로. 아 근데 진짜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엄청 부지런한 분이야. 네 다섯 다리씩 걸치시는 분들은 진짜 부지런한 분이야. 아. 근데 제가 오늘 이 질문 들고 온 이유는 가장 궁금한 건 뭐예요? 진짜로 그 불륜 상대도 진짜로 내 인연일 수도 있을지. 네 맞습니다. 불륜도 인연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인연이 있는 것만 아니고 불륜이면서 악연도 분명 있습니다. 서로에게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고 분명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또 전혀 득이 되지 않는 만남을 갖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다. 근데 뭐 인연인지 악연인지는 사주와 궁합에 분명히 나온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아까 우리 예전에 저번에 저희 천생연분 관련한 질문 찍었잖아요. 네. 불륜 상태가 진짜 내가 찾던 천생연분일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있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끼리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솔직히 뭐 초혼이라고 해서 처음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살면 좋겠지만 처음 결혼을 잘못해서 실패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보면 네. 요즘에 그런 분들은 인연이 아닌데 만난 거죠.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끼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불륜으로 시작을 했다 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고 누군가 만났기 때문에 불륜이었더라도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더 좋은 인연인 경우가 이런 부분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정확히 보려면은 점사를 통해서 사주를 봐야지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쵸. 이것도 뭐 이 사람과 어때요라고 궁합을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궁합을 보거나 할 때 이제 연애운이잖아요. 네. 애정운, 뭐 결혼의운 이런 거 볼 때 상대방 속마음이 나오거든. 점을 보면 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상대방이 나와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이구나 하는 게 점을 보면 나와. 그러니까 점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나 뭐 아 이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내 바램 이런 거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부분은 점을 보면서 이 궁합을 보면서 나오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